우리 한결이는 뭘 하기로 했냐? 에이, 영어 한번더 하기로 했는데 한번더 했나요? 오, 누가? 오, 어제 했네요. 잘했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읽기 쭉할 거예요. 오케이, 얘는 어떤 소리 낸다? 오케이, 알파벳부터 불러줘볼까, 그러면? H, A, M. 그러면 H는 무슨 소리 낸다 했지? 화장실 근데 문이 잠겨 있는 것 같더라. 잠깐만. 거의 구하기 안 가고 잘 기다리고 있어. H는 무슨 소리 낸다 했어? 그렇지. H는 흙 소리 낸다 했지. 그 다음에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는 뭔데? 오, 그렇지. A, 에, 아, 어. 내 이름을 불러줘. 첫 번째 대표 소리, 두 번째 대표 소리, 마지막 소리는 힘 빠진 소리. 여기선 첫 번째 대표 소리가 됐어. 에. 그럼 몇 가지 소리가? 해. 그 다음에 M은 무슨 소리 내지? 이름이 M이니까 M 소리 내지, 그치? 그럼 합치면 뭐가 돼요? 햄. 좋아. 지난 시간에 한결이가 좋아한다고 했던 바로 그 햄. 됐습니까? 이게 햄이야. 다음 얘는 H-E-N 합쳐서 무슨 소리 될까? 그렇지. 헨 됐지. 그럼 이가, 자, 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는 뭐가 있는데? 이.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네. 이, 에, 어. 그럼 여기서는 대표 소리가 됐어. 이는? 에, H는? 그럼 이렇게 합치면? 해, 에는? 늦. 합치니까? 헨. 암탉이지. 헨. 오케이. 얘는 뭐였고? 햄. 얘는? 10. 10. 알파벳 불러줄까? INK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나지? 그렇지, 잉크지. 그러면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는 뭔데? 그렇지, I, E, 어. 여기서는 대표 소리 E 됐고, NK는 뭐가 된다 했더라? 그렇지, NK는 응크, K가 크 소리 갖고 있거든? 응크 대 NK는, NG는 응이 되고요. NK는 응크 돼요. 자, NK는 응크, 여기가 합치니까 뭐가 됐어요? 잉크가 되는 거예요. 잉크.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GOAT. 합쳐서 무슨 소리지? 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G는 뭐 같은데? 그, G 같은데, 여기서는, 그. 그 다음, OA는 무슨 소리 낸다 했냐면, O 소리 난다 했어, O. 그래서 OA는 뭐 된다? O. 이렇게 합치니까, Go. T는, T. 다 합치니까, 그래서 얘가 Goat예요. 고트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뭐였더라? Ink. 잉크 얘는, Hen. 텐그 다음, Ham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얘는, 고트. 고트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파벳 불러줄까? INSECT. 오케이. 그래서 I는 어떤 소리를 갖고 있고? 그렇지. I, E. 여기서는 대표 소리 E. 그 다음에 N은 N. 그럼 요렇게 합치면 IN. S는 그렇지. E는 무슨 소리 갖고 있는데? 그렇지. E, 에, 언데 대표 소리. 에. C는 무슨 소리 갖고 있는데?
C는 스크, 여기서는 크. 그러면 요렇게 SEC가 내는 소리는 sec. IN까지 합치면 insect. T는 다 합치니까 insect. 곤충이지, 그치? Insect. insect.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sect sect 됐습니까? insect. Insect. 오케이. 그다음 얘는 알파벳. 오케이. 자, 이 아닌데. 이 대문자 I고 이건 소문자. 이건 대문자 I고 얘는 소문자 L. L이야, L. 대문자 L은 이렇게 생겼지. 됐습니까? L이야, L. 그래서 IGLOO야. 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I는 대표 소리 됐어. I는 무슨 소리 내는데? I, E, O인데 대표 소리니까 E. G는 그지 같은데 여기서는 그. 자, L은 무슨 소리 낼것 같아? L은 으. L은 으. 선생님처럼 혀가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그렇지. 오케이. 그럼 여과의 소리가 이거. 그렇지. 이글루. 그 다음에 오오는 뭐가 된다 했더라? 우가 된다 했지. 우 LL 아니 오오는 뭐가 된다? 우. 그럼 다 합치니까 뭐 됐어요? 이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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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이글루 오케이. 얘는 뭐였더라? insect. insect 그러면 insect란 소리를 내면서 insect구나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되겠지. 오케이. 얘는 뭐였고? 이글루. IG. 그 다음에 얘가 무슨 글자라고? L. 이글루 이글루. 그 다음 얘는 알파벳은 뭔데? 그렇죠. 하도 G가 그라 아까 그래. G는 그 됐어. 자, A는 무슨 소리 갖고 있는데? A, 에, 아, 뭐라고요? 그렇죠. 네개 갖고 있는데 좀 외우기 힘들어, 그렇지? 에, 에, 아, 여기서는 자, 여기에 있는 E가 원래는 무슨 소리 내는데? E는 E. 이, 에, 어. 이는 뭐? 이, 에, 어. 근데 원래는 이런, 이가 이런 소리 내줘야 되는데, 끝에 있는 이는 소리가 안 나고, 대신에 건너 건너집에 찾아가서 뭐라 그런다 했지? 이름을 물어본다 했지. 얘 이름 뭐니까? A니까 무슨 소리 내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아니죠. gay죠, gay. 얘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으니까. 뭐가 됐다고 여기까지가? 게이. 그 다음에 T가 내는 소리는 트. 그 다음에 E는 소리 안 나니까 다 합쳐서 게이트. 대문이죠, 대문. 게이트. 게이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얘는 G. 자, 계속해서 M하고 N하고. 자, 확실하게 합시다. 그쵸? 오케이. 또 H도 구분하시고요. H. 요 높이는 요렇게 딱딱딱딱 대야 맞춰줘야 돼, 높이가. 얘들은 요렇게 들어가는 거고. 키가 작고요. H는 키가 솟아있어. 오케이. 자, 어쨌든 G, U, M이고요. G는 그, U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우, 어. U는 뭐라고? U, 우, 어. 여기 힘 빠졌어. M은 M. 합치니까 gum. Gu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HAT. 그래서 여기에 A는 대표 소리 됐어. 첫 번째 대표 소리. 근데 A는 내 이름을 뭐? A지. H는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Hat. T는 합치니까 Hat. Hat.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근데 쓰기가 어려웠나요? 애를 못, 이걸로 애를 못 썼고, 해트에서는 애 소리 나는 걸못 썼네? 해는 잘 썼어. 그
근데 지금 한결이가 M하고 N하고 H를 비슷하게 쓰고 있어. H는 짝대기가 이렇게 높이 솟아야 돼. 그 N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한결이 쓴 거 보면 여기 M 보면 여기서는 이 글자 있지. 이거는 N이라고 봐. H라고. 됐습니다. 다음부터 H하고 N하고 구분되게 한번 써보세요. 오케이. 계속 갑니다. 시간이 되면 다음 것까지 했으면 좋겠어. 지난 시간에 한번 밀렸기 때문에.